아이고, 여기 있습니다. 자, 반가워요. 예, 다녀봅시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아이고, 커서입니다. 아니, 근데 저분은, 저기,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고, 신입사원 같지가 않은데? 팀장님, 어? 연식은 대구이지만, 28입니다. 28! 어릴 때 보약을 잘못 먹었답니다. 야, 보약을 많이 잘못 드셨네요. 어? 그러면 나 좀 배고프니까 네. 자네가 가지고 저 접수하고 와. 나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싶게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네. 네. 팀장님. 아, 왜? 법인카드네요. 다 그렇게 해. 어머, 취준비를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죠?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. 아, 빨리 개인카드 주세요. 어, 빨리 내고 와. 그냥 한번 딱 끊고 와. 아, 그래. 아. 왜 또 뭐 하려고 그래? 네, 감사팀이죠. 야야야야, 앉아, 앉아, 앉아. 내가 어떻게, 아니 정말 너만 나도 왜 안 굴고 가고 왜 전화를 하고 그러냐? 자 여기 됐지? 내 카드. 아 정말. 됐지 내 카드. 네. 어? 딱 세 장만 해. 알았어? 3만 원. 아니 15,000원.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짱돌이 아니야? 뭐 물론 내 조카 황담아이는 집안에서도 유명한 짱돌이야. 그래. 맞아. 성기로 생각하시고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뭐예요? 뭐예요? 은수저 세트. 야, 요거 한 20만원 정도는 하겠다. 도와줘. 그치? 그러니까 우연히 전해드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야. 아, 맞다. 저도 그렇게 들은 거 같아요. 그럼. 어떡하지? 두 분 다 그 뒷이야기는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. 뭐? 아, 이런 애매한 상황은. 아! 저기 있는 우리 신입사원이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. 신입사원? 말해봐. 누가 얘기해줄 거야? 누가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자네가 한번 얘기해볼 거야? 네,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저 정확히. 야, 얘기해볼게. 네,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,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5만 원으로 정한 경우 5만 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행동강령책에 나와 있어요.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. 아니야. 거기까지 얘기해야 돼. 거기까지. 아니었는데. 네, 앉으세요. 네, 네, 아주 잘하셨습니다. 아니, 이 실장은 자기가 무슨 배운 줄 알아?